안녕하세요. 더쇼에 가고 있습니다. 전 지금 노래를 들을 건데요. 뭐 들을까요, 여러분? 굿포에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초점이 안 잡히나요? 추천곡으로 듣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들으면서 갈 거예요. 오늘 의상은 첫 번째 컨셉 포토 잡기 때 입었던 의상들이고요. 오늘도 잘 하고 와야겠죠. 오늘 딱 2주차 시작하는 날이니까 화이팅! 활동 2주차. 벌써 9월이네요. 9월 1일. 어제는 브이앱도 하고 의상 피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앞으로 더 이쁜 옷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딱히 할 게 없네요. 그냥 출근하는 길에 저랑 같이 놀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맥도날드를 시켰는데 재료 소진이라고 해서 주문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김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고추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이번에는 뭘 들을까요, 여러분? 태연 선배님의 파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게으른 저는 또 하지 못하고 있죠. 좀 많이 들으면서 가지. 하여튼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깐머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원래 조금 내리면 안 될까요? 했는데 잘 어울린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동하면서 이런 머리도 해보고 또 다른 머리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마셨어요. 커피를 안 마셨는데 뭔가 확실히 커피를 마시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약간 좀 덜 졸리더라고요,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 쓴 커피는 아니고 약간 이건데 초콜릿 쇼콜라 모카 해가지고 약간 초코라떼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거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포대교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이래요. 아이유 선배님의 예의 듣겠습니다. 63빌딩이다. 옛날엔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는 63빌딩을 자주 눌러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차도 꾸몄어요. 크래비티 이렇게 붙여놨어요. 와,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네요. 저희 차는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원래 저도 자고 매니저님만 깨어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깨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차에서도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연습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2분이면은 막 눈이 이렇게 스르륵 감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숙소에 들어가면 다시 정신이 말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뭔가 이 차가 이렇게 살짝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이 오나 봐요. 눈이 감긴다. 지금 당산 철교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더쇼 열심히 찍고 올게요, 여러분.